택만 택만. 어? 배럴부림? 어? 도발전사? 도발전사. 근데 마지막 보적은 정말 크크크 오케이기냐 저걸 크크. 나 도발전사 할 거야. 투기장 도발전사 할 거야. 어? 이거 좋은데? 그래도 철수형 사랑하시죠? 나 투기장 도발전사 할 거야. 버티는 전사. 개 더러운 전사. 어? 도발전사 어때? 어? 지금까지 전부 도발에 관련된 카드만 나왔네? 어? 이것도 나쁘지 않네. 영사술사? 폭약더미? 이래놓고 도발로 버티면서 발굴하면 어떤데? 어? 아 이건데? 발굴이 맞죠? 야! 후냐? 도발전사도 좋지만 후냐가 너무 좋죠? 잡아먹어? 근위병. 야 이거는 무조건. 자 3도발. 이것도 좋은데. 이것도 좋은데. 이것도 좋고. 이걸로 발굴 찾을 수 있어. 방역 뒤졌다. 어? 실제 도발은 아니지만 도발이나 진비 없는. 이것도 사실상 도발. 야 도발로 가. 원래는 이거 안 뽑거든. 어? 일단 4도발 4발굴. 야 우승이다. 어? 거북 도발? 흑점용 도발? 얘 도발 아닌데? 박밀도 좋고? 어? 배경대장? 아 이거 나무꾼 해둘게. 오 도발 도발? 요 덱 좋은데? 도발로 버티면서 사발굴이야. 오 게다가 미노타우렌? 기계공? 도발 발견? 도발 발견이 더 좋겠다. 기계공이 좋은데 도발 발견 무조건 도발. 크라켄 하나? 역학탐구? 어 이거 도발? 야씨 잠깐만 덱 개좋은데? 덱 진짜 좋은데? 우승인데? 전판의 억울함을 불자가 달래주나? 어 역학 좋은데? 역학에도 오닉시아 나오거든 공격대대장. 근데 이것도 진짜 좋은데 도발이라. 근데 사실 도발을 할 이유가 아마게델로 밖에 없거든? 난 역학 나왔다. 잠깐만 철로콤즈? 부패의 독? 사실 버티기는 부패의 독인데 철로콤즈를 뽑을 수 없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철면수입니다. 오늘도 투기장 12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짠 전사는 도발 전사예요. 별로 좋진 않아요. 도발로 버티면서 4발굴을 하는 카드입니다. 자 발굴이 일단 광부 2장에 그 다음에 폭약더미 강화장갑 딱 4발굴 맞췄거든요. 그러면서 전설은 아마게딜로 그냥 버티는 거죠. 그리고 뭐 셜록홈즈로 그냥 약간 좀 그냥 약간의 한 장 정도. 덱 점수는 제가 봤을 때 한 80점 81점 정도. 78점 개구리네요. 근데 이게 요새 만화가 재밌냐 옛날 만화가 재밌냐에서는 뭐 잘 모르겠는데 내가 어렸을 때 본 만화는 재밌었어. 내 나이 때문에. 근데 나이 먹고 보면 만화가 재미가 없어. 왜냐면 누가 봐도 구라라는 걸 아니까. 어렸을 때는 구라라는 걸 알아도 보는 맛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니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되게 뭔가 유해진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경험들이 생겨.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그래서 그냥 좀 나랑 불편하고 안 맞으면 안 보면 그만이고 좀 그게 아니면 좀 이렇게 어? 인간관계도 그렇고 모든 매사에 그럴 수도 있지가 돼버려. 꿈을 잃을 나이라 꿈을 그리는 만화는 재미가 없는 게 아닐까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 근데 사실 만화가 꿈을 그린다는 느낌보다는 모르겠다. 기름이 없어. 그럼 오물을 쓰라고. 근데 아까 왜 억압하는 화는 나요? 방송하는 거잖아. 화 안 났는데 화난 척 하는 거잖아. 투기장 원투데이에요. 재련? 나도 재련. 아무도 도망 못 친다. 한 대쯤 맞아줄게.
갑자기 버티면 이긴다 해서 갑자기 아 시간 싸움이 되어버렸네. 전사가 원래 버티는 덱을 하면 레아스트라자 이런 이그니스 같은 슈퍼 DC맨은 이기 힘들거든. 무조건 10코 무기 잡지 않았을까요? 전사라서? 템포 5코 무기 잡기에는 나는 10코 무기 잡았을 것 같은데? 오물통을 복사할게요. 이거를 아꼈다가 질풍 빵빵 맞은 다음에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이그니스는 제거. 제거 안 했다가는 갖고 올라가서 또 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합시다. 질풍 8코를 6장 소환하잖아. 그거를 난투나 방역 등으로 정리한다고 생각합시다. 이거 너무 방역각인데요? 써야죠? 자, 3턴 남았습니다. 7코스트 뭐하고 먹네. 가둔 게 아닙니다. 제신들이라고요. 아, 이 카드 나올 때마다 기분이 나빠. 진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카드. 아, 이 카드만 아니었으면 덱 되게 좋았을 텐데. 아니, 잡아줘야지, 드릴 주먹은. 이거를 잡고 잡으면, 5코를 뽑았네요? 오? 이러면 되게 여유가 생기는데? 이러면은, 나 가만히 앉아도 버티기만 하면 이길 것 같은데? 보물은 망치 뺐고, 전설은 이그니스 뺐고, 그러면은, 뭐 있나요? 왜 그랬을까요? 난 잘 모르겠습니다. 설마 너도 템신의 향수 쓰니? 어? 아, 잠깐만. 추방자 악마 복사? 아이씨. 쉽지 않은데. 자, 문제는요? 이제 발굴을 좀 드로우를 보면서 해야 돼. 내가 지금 그리고 어쨌든 얘는 필드 싸움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카드라. 와우. 근데 얘가 버프를 받아서 오히려 나한테 좋아졌죠? 아, 좀요. 오히려 좋아. 제발. 이 전사는 약간 그 저거야 우주방어 테란. 2인용 맵에서 맵 절반 반 가른 다음에 탱크 터렛 받고 벙커 받고 버티기만 하는 거야. 미네랄 다 떨어질 때까지. 학점 걱정되나? 우리 촉수 너무 예뻐요. 촉수는 야 이 이 문도끼를 명치를 치기는 진짜? 나는 진짜 모르겠다. 이거 잡아야 되나? 잠깐만, 나 중매가 뭐가 죽었죠? 서그니엑 누더기 골렘에서 찌끄레기 나오는 거 이제 쓰면 되고. 이게 좀 더 좋을 줄. 아, 무기 없어?
이 녀석? 포기했구나 게임. 경험할 수 없다. 고맙다. 나도 그 카드 써봐서 알아. 나 그 카드 써봐서 알아. 게다가 뽑아준 게 33이래. 어? 오. 가만히 있으면 이겨 있겠는데요? 타우레. 날 자극하면 불로 대답하지. 요거는 언제든지 쓸 수 있다는 자신감. 사실은 돌멩이 아껴서 이거랑 같이 쓰려고 그랬는데 배치가 좀 섭섭하네. 근데 이거를 가운데 놓고 나 무기는 다 빠졌고요. 사실 무기 생각 잘 안 했어. 아, 안 돼! 미친! 아, 뭐 하는 거야? 아니, 이게 무슨. 아니, 저거 5코 이하일 거야, 그죠? 5코 이하야. 5코 이하랑 이상이랑 있어서. 진짜 레아스트라 나오기만. 나 진짜 레아스트라다 나오면 바로 종료하고 나 방종합니다. 저기서 레아 나오면 나 방종합니다. 바로 Alt+F 바로 누릅니다. 지옥이 흐르는 곳 내가 간다. 오, 이런 식의 플레이. 브레세르를 받아라. 불의 세례를 몇 번 받을래? 거리 한번 해보시지. 불의 세례를 몇 번 받을래? 철면 수신뱅. 벌레 같은 놈들. 이것이 투기장이죠. 이렇게 하는 거야 투기장. 아니 테란이 언제까지 벙커 받고 탱크 받고 버티고만 있어. 나중에 배틀 뽑고 나가는 거지. 3-3업 타이밍에 그냥 한 방로씩 나가는 거야. 못 막아. 그만 해서 게임을. 가로시 그 상대는 제이나. 많이 받아라. 자. 내가 방어도가 꽤 많이 올라갈 텐데요. 내가 방어도가 꽤 많이 올라갈 텐데요. 아, 이거를 제로할 거거든요. 이거 회작스 있으면은 요거 들고 때려 놓으면 딸이 별로 없어요. 하나 사면 하나 터지려요. 마법사 주문 발견. 다음 턴에 요거 해도 되고 요거 해도 되고 그리고 그 다음 턴에 요거 해도 되고 요거 해도 되고 그리고 그 다음 턴에 요거 해도 되고. 자, 정령이다. 아이쿠. 방어도를 쌓죠. 그러면 치구 방역 써도 되고요. 이거 갈기고 찍어도 되고요. 안전하게 하죠.
이러고 나서 다음 턴에 베작스가 나가잖아. 그럼 얘가 방어도가 10이거든? 무기까지 치면은 13이거든? 그러면 필드 싸움을 이겨있죠? 그리고 여차하면 베작스 안 내도 되죠? 진짜 이거는 침묵 없으면 지옥이다. 방어도 좀 적당히 쌓였을 때. 귀부인께서 나를 보살피신다. 재미없었나? 아. 장군. 숭배자를 잡아 주시옵소서. 다섯 번 살아날 수 있네요, 킹론상. 그죠? 어떻게 보면 들차검님보다 골치 아프지. 들차검님은 무시하고 때리면 되는데 얘는 자꾸 살았다면 살아나면 속공을 해. 필드를 깔 수도 없어. 주인님께 더 많은 양식을. 상대 마음이 급합니다. 마음이 굉장히 급해요. 이거 해도 되는데. 여긴 내 곳이야. 야, 후냐? 후냐? 자, 베작스도 못 잡고 불량배는 잡아야겠고 문제아도 잡아야겠고. 그래서 내린 선택은 킹그사론. 어, 불꽃새. 살아나는 베작스. 와, 뭐야? 방어도 다 깔았어. 미쳤나봐. 이걸 제거한다고? 방어도가 20이 넘게 있었고 문제아까지 있었는데 요구사랑 한 방으로 다 정리를 했어. 불꽃세일을 쓰더니 석양연사를 쓰더니 이게 태워버리겠어. 거슬리게 하면 태워버리겠어. 어, 하기 싫다. 뭐 하기 싫다. 진짜 하기 싫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재미를 위하여 세만의 대법대라이다. 루타 루가. 하지만 나 철면 주심 포기하지 않는다. 어디 또 한 번 찌그려봐. 밸류가 말이 안 됐어. 오케이. 체력도 많이 올렸고 요구사론도 한 방밖에 안 남았고 할만해. 존내 때린 것 같은데 체력 28까지 남았네. 나는 이제 뭐가 나와야 되죠? 사발굴 남았다고? 근데 얘는 요구사론이 아직도 한 방이 더 남았네요? 이게 있어서 아까 숭배자 같은 걸 골랐구나. 그냥 템포 잡고 후반에는 요구사론 믿고 갈라고. 다음 턴에 개트롤 했으면 좋겠다. 뭐 어떻게든 자기 손패 다 태우고 막 이러는 거. 다음엔 누구를 투방내면 되지? 시간 변형물을 창조해냈다. 76이요? 태양의 은총을 느껴야.
혹시 미친 놈인가요? 두려워 마십시오. 사라졌다. 완료. 뭐가? 야 이게 뭐? 얘가 두 장에 기사 대장에 얘도 있고 일일 얘는 의미 없고 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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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킹론상 세 장을 쓸 수 있다는 건 체력이 48이나 진배 없네요. 야 버프 줘라 버프 룬색이기 룬색이기. 게다가 그걸 1007로 다 바꿔버렸다고? 재밌겠다 게임. 도발이 하나 있고요. 교투님께 내 피를. 아 아까 1코로 갖고 간 애들이 이렇게 나온 거구나. 1코로 갖고 간 친구들이 이렇게 나온 거구나. 빨리 안 가는 거야. 저기 노세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걸 내가 져야 돼? 아까 그 방어도 20의 베작스에다가 문제가 있는 판을? 그게 요구사론 하나에 역전이 나간다고? 와 진짜 너무한다 진짜 너무해. 아니 문제아의 68, 33, 33 베작스에 방어도 21이었는데 그게 불꽃세일 쓰더니 석양연사를 쓰더니 바닥 피하고를 쓰더니 개짓거리 내고 진다고? 와, 씨, 너무 섭섭한데? 웬만하면은 투기장이니까 이해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좀 몇 번을 아니시발 승리가 아니면 죽음을 드루이드 심한데? 어 아까 그냥 11승하고 갈걸 잘 오고 괜히 해가지고 섭섭하다 괜히 해가지고 지금 섭섭해. 아 자러 갈 걸. 기분 좋았는데. 내가 올리면 난 죽어. 자 보여줘라. 레아스트라즈 하나 가져와라. 서리 늑대 사육장 나쁘지 않죠? 동전 4코. 그쵸 이거 못 잡을 가능성이 너무 했어. 약간 욕심 부릴 거면 요걸로 먹어버리면 되는데 다음 거 못 먹잖아. 내가 선으로 쓰기. 오 원기 예보. 이래놓고 원기 예보? 마나 펌핑? 저기 나는 펌핑이 맞아? 맞지? 무거운 거 맞잖아. 나도 펌핑해. 템포 따라가. 왜? 오늘 왜 이래 진짜? 야 오늘 야, 오늘 나한테 왜 그래? 진짜. 이제 얼라이언스의 금지 어딨지? 참. 게임 재밌네. 놀랬구나. 왜 그걸 찍냐고? 내 맘이야. 시원하게 찍을 거야. 형님이 진짜 유명하긴 하신가 보네요. 차돌 그 사람 디도스 공격도 당한다 어이구야. 이거를 내고 쓰고 적당히 교환? 조금 손해 같지만 얘를 잡아버리면 이걸 잡을 수 있나요?
상대는 소패가 세 장밖에 없으니까. 와. 준비해, 방어 제작자. 지금 방어 제작자 너 하나 믿고 우리 가는 거야. 지금 너 하나 믿고 우리 가는 거야. 너 대학 보내려고 우리가 다 희생했어. 알지? 너 대학 보내려고 우리가 참 열심히 희생했어. 놀랐구나. 놀랍지? 너 하나야. 영사 썼냐고? 모르겠어. 지금 아레나가 꺼짐. 흑점용으로는 안 돼. 우리 집의 기둥이다. 체력이 36이 됐다. 미안한데 이것 좀 없애. 오케이. 이분 오늘 냠 냠. 사실은 이거 원시비룡이 훨씬 좋았거든. 근데 이 라그의 어떤 맛을 얘가 먼저니까 발동하고 가거든요. 라그의 맛을 포기할 수 없었어. 앙 꽝. 어? 안 된다. 얘가 얘를 잡아먹는 일은 절대로 안 된다. 저기 네 스탯 쩔더라. 네 스탯 쩔더라. 힝. 이것이 전장이냐 투기장이냐. 썸네일 나왔다. 28-32 공체합 60. 오! 아,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 야. 아, 진짜 씨. 아까 갈 걸. 아까 11승 했을 때 너무 아쉬웠어. 11승 1패에서 트럭 두 번 만나서 11승 3패로 끝나고 너무 아쉬워서 했는데 가는 게 맞았다. 그죠? 더 하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물러나죠. 덱짜기만? 아니요, 덱을 짜. 이 덱도 되게 좋았어. 되게 좋았는데 5승으로 마무리됐잖아. 근데 솔직히 뭐 네가 못했니 철면심 실력이네 해도 요구사론 대식거리에서 약간 꺾였어.